프리미엄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에서 글자에 트랙매트 효과를 주고 타이틀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완성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효리의 블랙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. 제가 그 타이틀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글자가 점점 나오고 글자가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 다음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을 완성해 보려고 해요. 자,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. 저는 이렇게 영상이 나오다가 글자가 나오고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 다음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이런 모습입니다. 자, 일단 시퀀스 구성부터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여기 시퀀스로 숲속을 거니는 모습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. 시간은 뭐 적당한 시간쯤 왔을 때 글자를 쓰겠습니다. 저는 그냥 트래블이라는 글자를 썼고요. 선택 툴로 글자를 선택해서 위치를 잡는데 이때 가운데 얼라인을 가운데 정렬로 좀 잡을 거고요. 그리고 글꼴이 중요합니다. 글꼴은 글자가 쭉 나타나면서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볼드한 글꼴이 좋아요. 저는 노토산스 중에 볼드한 글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글자는 좀 크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이때 스케일이 커지거든요. 그래서 중심의 위치도 중요합니다. 중심의 위치를 글자의 정중앙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글자 레이어를 이렇게 썼고요. 글자 레이어는 좀 위에다 올려주고 트랙을 비디오 3 트랙에 놨습니다. 그리고 글자가 점점 투명도가 살짝 나타나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. 한 2초 정도에 나타나 보도록 하죠. 그래서 오폴스틱 투명도 설정을 오폴스틱 에디 키프레임 시작 위치에 갔을 때 0%부터 100%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졌습니다. 자, 그 다음에요. 글자가 나타난 다음에 약간 시간을 두고 한 7초 정도 가볼게요. 이 시간부터 점점 글자가 커질 거거든요. 그러면 글자 여기입니다. 텍스트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텍스트의 스케일을 조절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니까 스케일이라고 있어요. 스톱워치 누르고요. 원하는 시간 저는 좀 천천히 글자가 커지길 원합니다. 한 5초 정도로 해볼까요? 자, 요 정도가 됐을 때 글자가 이렇게 커질 거예요. 그런데 글자가 전체를 꽉 채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돼도 이게 글자가 전체가 꽉 채워지질 않네요. 이럴 때는 나는 이 중에 하나를 요 면을 포지션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. 자, 글자가 커지기 시작한 오폴스틱 시작 위치에 왔을 때 포지션 스톱워치 글자가 커진 이곳에 왔을 때 포지션을 살짝 움직여 주세요. 저는 얘를 A라는 글자가 이 면을 꽉 채우는 요 시간 정도 오면은 요렇게 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스케일이 조금 부족하군요. 이때 나머지 스케일을 조금 더 올려서 스케일을 조금 더 잡습니다. 이렇게 하면 어때요? 글자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자, 그럼 한번 볼까요? 여기서 트리블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커지면서 글자가 완벽하게 다 화면을 채워버립니다. 자, 이 모습을 한번 살펴봤고요. 자, 이제 여기에 글자 모습의 다음 영상이 나타나고 싶어요. 그래서 글자가 점점 커지는 이 시간대에 왔을 때 자, 다음 영상을 비디오 2 트랙에다가 배치합니다. 자, 비디오 2 트랙은 이렇게 여행객들의 영상인데요. 하이킹 영상. 여기에 자, 이펙트 패널 가겠습니다. 트랙 매트 트랙이라고 검색을 해서 트랙 매트 키 이펙트를 줄게요. 자, 적용을 해주고요. 자, 선택한 다음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갔을 때 트랙 매트 키에 매트는 바로 위에 있는 글자 비디오 3. 자, 그랬더니 바로 글자가 나타나지네요. 근데 우리는 점점 살짝 투명해지면서 여기서부터 글자가 다 나오기를 원하거든요. 그래서
자, 여기 글자 레이어를 자, 오퍼시티 투명도 조절해 보겠습니다. 점점 나와지길 원하는 부분에 오퍼시티에 가서 Add Keyframe 여기입니다. 다이아몬드 그리고 영상의 시작 위치에 갔을 때 0% 자 그랬더니 글자가 흰 글자가 나오고 어? 없는 데서 이렇게 뭔가 글자 모양의 영상이 나오죠. 그랬더니 아 그러면 여기 위에를 투명도가 좀 조절돼야겠습니다. 자, 그 부분 한번 만져볼까요? 그러면 위에 텍스트를 자 글자 시작하는 부분에서 텍스트를 자르고요. 그 다음 우리가 여기 글자의 투명도 조절되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도 텍스트를 자르겠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영상이 0에서부터 100%로 커졌어요.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글자는 100에서부터 0으로 작아지려고 합니다. 자, 여기를 Alt키를 눌러서 위로 올려주고요. 자, 제가 투명도가 100에서부터 0으로 작아질 거예요 라고 했어요. 자, Opacity 100 시작할 때 0%, 100% 그리고 끝날 때 자, 활성화하고요. 비디오를 끝나는 위치에 갔을 때 Opacity를 0% 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슉 커지면서 여기 글자는 투명도가 좀 줄면서 밑에 있는 영상은 점점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나타나지겠죠. 자,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요. 영상이 나오다가 글자가 나타나고 글자가 커지면서 투명도가 좀 줄고 다음 영상이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트랙 매트 형태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자,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등장하는 영상 맨 밑에 깔고요. 그리고 글자를 V3 트랙에 써줍니다. 자, 그 다음 그 글자가 점점 키프레임을 잡고 스케일이 커지면서 완벽하게 글자를 덮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. 그리고 스케일이 커지는 그 순간에 등장하길 원하는 영상을 V2 트랙에 놓습니다. 이펙트 패널에서 트랙 매트 키를 V2 트랙에 가져오고 트랙 매트는 바로 위에 있는 비디오 즉 비디오 3 글자에 적용합니다. 이때 그냥 나타나면 재미없으니까 투명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아래 영상의 투명도는 점점 글자가 커지도록 하는 한 요 정도의 오퍼시티가 나타나도록 했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글자를 한 세트를 복사를 한 다음 위에다 놓고 얘는 점점 투명도가 100%에서 0%로 줄도록 해서 두 개가 겹쳐지는 이런 영상을 자연스럽게 완성해 봤습니다. 자,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.